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관찰레를 만들어서 까르보나라를 좀 쉽게 만드는 영상까지 총한 달에 걸리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항정살을 8kg에 맞춰서 요 시즈닝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금 3%만 쓰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비벼줍니다. 시즈닝 만들어 둔 거를 골고루 묻혔죠. 이 상태로 이제 진공이나 아니면 집락에 최대한 공기 빼고 넣은 후에 한 3도씨 미만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염지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공했어요. 꼭 진공 아니고 그냥 지퍼팩에 바람 좀잘 빼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이 5월 27일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나 한 금요일 정도까지 냉장고에서 염지를 할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잘 건조되고 있는 관찰레고요. 진공팩에 염지해서 일주일, 그다음 염지했는 진공팩을 뜯어가지고 다시 3주 정도 지금 건조시킨 거예요. 지금이 딱 건조한 지 3주하고 하루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친구를 사용해서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관찰레를 한번 잘라 볼게요. 어우,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쫀득쫀득합니다. 이렇게 막 손으로 비비면은 기름이 녹기 시작해요. 저는 관찰레를 1인분에 50g 정도 써볼게요. 관찰레도, 당연히 살도 먹긴 하지만은 관찰레라는 이런 식재료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 기름의 풍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서 뭐 기름이 너무 많네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75g. 요 정도 껍데기 제거한 후에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껍데기는 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써볼게요. 자, 이게 제가 만드는 까르보나라 재료입니다. 재료는 제가 1인분 기준으로 레시피를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고요. 갈아줍니다. 자, 노른자 3개에 치즈 30g 넣어주고요. 잘 풀어주세요. 제가 계란 노른자만 쓴 이유는, 제가 스파게티 같은 롱파스타를 썼으면은 흰자도 같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쇼파스타는 조금 더, 잘 붙고 소스가 눅진해야지 더 맛있기 때문에 노른자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요 정도만 해줄게요. 자, 관찰레 같은 재료 자체가 간이 세고 또 치즈를 많이 넣는 요리들은 파스타 물에 간을 할때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뭐물 1리터당 소금 10g을 넣는다면은 물 1리터당 소금 3g 뭐이 정도로 조금 많이 낮춰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소금을 아예 간을 안 해버리면은 파스타 자체에 간이 없으면 요리 자체가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을 정말 살짝만 해줍니다. 자, 제가 만드는 방식은 요즘에, 뭐 요즘은 아니고 외국에서도 항상 최근에 많이 하기도 하고 급할 게 전혀 없는 편하게 마음먹고 해도 되는 그런 스타일의 까르보나라입니다. 베이컨이나 관찰레처럼 기름이 많은 고기들을 기름 뺄 때는 약불에서 기름을 천천히 빼줘야 됩니다. 자, 색이 점점 투명해지죠? 요게 정말 맛있는 갈색이 될 때까지 익혀줘야 됩니다. 약불에서요. 저는 요 정도 색깔에서 멈추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저는 급할 게 없다고 했죠?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체를 두고 이 기름이랑 관찰레랑 걸러주세요. 자, 이제 파스타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2, 3분 남은 동안 이 계란 치즈물을 이 위에서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익혀야지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익히면은 스크램블 됩니다. 여기에 후추 조금, 그 다음 이 위에서 중탕하듯이 익혀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익혀주세요. 자, 면수도 조금 넘어주고 자, 이 계란 소스를 70도 언저리까지 익혀주면 됩니다. 자, 파스타가 다 익혀졌으면 여기에 관찰레 기름을 붓고요. 아까 익혀놨던 관찰레, 그 다음 파스타. 기름을 코팅할 정도로만 익혀줍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요거는 다 넣은 게 아니고 좀 남겨놨어요. 플레이팅 할 때 위에 올리려고. 그 다음 이거를, 자, 이제 지금부터 빨리 저어주면 돼요. 빨리. 이게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은 연수를 더 넣으시고, 아니면은 뭐 너무 묽다 싶으면 치즈를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완성됐습니다. 파스타도 먼저 익혀놔서 잠깐 체에 빼놨다가 관찰레 다 되면은 넣어도 되고, 미리 다 해놔도 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까르보나라 끝. 올려볼게요. 아까 남겨놨던 관찰레, 마지막으로 치즈. 완성됐습니다. 오 마이 갓.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똥찹니다. 사실 쇼파스타를 사용하면은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촬영한다고 조금 늦었는데, 롱파스타는 식으면은 조금 답이 없는데, 쇼파스타는 식어도 약간 간식 같은, 그냥 씹어 먹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쇼파스타로 만드시면은 조금 식어도 맛있습니다. 진짜 간식 먹는 것 같이 맛있어요. 와, 진짜 기가 찹니다. 와, 계란 소스도 뭐 묽거나 뭐 많이 익혀서 스크램블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 식은 게 더 간식같이 재밌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죽인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도 재밌고 신선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